진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따라 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뭇잎싹으로 만든 치마 대신 아마도 양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을 죽여서 양이 죽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양을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가르친 다음 그 가죽 을 벗겨서 가죽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 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죽 옷을 입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나와 적당한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 짓지 않고도 살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을 떠나서는 살아야 하기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그런 아담을 도와 집안일을 하고 부부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농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고 서툴고 그리고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접으신 분들 알겠지만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에게 열매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마 아담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농사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때 하와가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세상 말로 그 산통의 고통을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자녀를 낳을 때 산통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셨잖아요. 아기를 낳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하와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어요. 가인. 가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기 낳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는데 결국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아기도 살고 자기도 살아나서 이 아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졌어요. 이렇게 축복 속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 아담은 아들들에게 철저히 신앙 교육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큰아들 가인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거죠. 아벨은 인류 최초로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됩니다. 근데 당신은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유능한 거고, 농사를 짓는 게잘 사는 거고, 농사 짓는 게 우위에 있었어요. 농사는 직접 땅을 통해서 소득을 얻지만, 양을 키우는 것은 겨우 젖을 얻거나 아니면 양의 털이나 가죽을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과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농사 짓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고, 양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죠. 가인이 그만큼 유능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볼땐 첫째 아들이기도 했지만 여러 면에서 아벨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마도 뭐 외모도 출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훌륭한 직업을 주고 가업을 있게 하고 둘째에게는 양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담이 하와와 살면서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형제만 키웠나 보다, 사나 제한하고 두 아들만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930살이 넘도록 삽니다. 아담이 살아생전에 노아 때까지 보죠. 노아까지 살아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을 수는 없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름과 사건만 성경은 전하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걸다 담지는 못해요. 그러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무슨 사나 제한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애기 안 낳는 법을 알았을까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1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또 금방 또 결혼해서 손자를 낳고 손자를 낳고, 그러면 누구랑 결혼했을까? 그 당시는 같은 가족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인류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뭐 자기 여동생이나 누이나 이렇게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말 그대로 급속도로 팽창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피라미스를 한번 쭉 그려보세요. 위에서부터 꼭지점부터 쭉 그려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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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전인 이해를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이 죽었는데 어떻게 누구랑 결혼했다고 하지? 뭐 이런 의문을 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들어야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상징적인 두 아들, 이두 아들에게 어느 날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으로,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첫 번째 새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아들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가인도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아벨도 자기가 양 키운 거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보다 하찮은 동생, 세상에서는 자기가 훨씬 더 인정받고 잘 살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하찮은 동생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은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 네 삶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드리는 제사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삶이, 네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걸 가지고 나와서 네가 제사를 드릴 때네 제사를 받는다. 지금처럼 네가 형식적으로 세상에서는 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제사에 대한 진실한 마음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런 제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 전 여기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느 시대든지. 그건 큰 영광이고 은혜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다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제사를 안 받는 이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비교 대상인 동생 아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시면서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아벨 탓을 하며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하죠. 그리고 동생과 자주 다퉈요. 동생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동생과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을 하고 동생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들에 둘이 나가게 됩니다. 두 사람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형 가인이 옆에 있는 돌을 들어 동생을 쳐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들에 동생을 파묻어 버려요. 그 동생에 대한 열등감, 동생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감정이 그동안 쌓여 있다가 결국 동생을 살인하고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 하나님이 비교할 게 없으니까 내 예배를 받으실 거다.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안심하고, 그는 부모님이 만약에 동생을 찾으면 잘 모르겠다고 둘러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지금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할 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 받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아벨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가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보고 가인의 삶은 선하지 않다고 하셨고 아벨의 삶은 선하다고 하신 걸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심코 넘길 수 없는 표현 하나가 힌트를 줘요. 자,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가인의 땅에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둘다 농사를 짓는 것도 수고하는 거고 양을 키우는 것도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뭘 했다고요? 첫 번째 양.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가 얼마나 귀합니까? 첫 번째라는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첫 열매, 첫 소득, 첫 결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번째 새끼. 이걸 의도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귀한 것. 토실토실하고 흠이 없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장 귀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걸 아버지가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가장 귀한 첫 번째 양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아버지가 가장 귀한 걸 드리라고 하는데도 가인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이 땅이 녹록치 않고 농사 짓는 게 힘든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확을 거뒀는데 왜 아버지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수확한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가? 하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들로서 그걸 거절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벨처럼 그렇게 깊이 교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어떻게 드리느냐? 수확이 딱 열렸을 때 가장 좋은 첫 번째 수확, 가장 좋은 열매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들에 나가서 그 다음 대충대충 있는 것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먹고 그 다음 것으로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좋은 걸 드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약속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가정의 형편 속에서도 나는 주의를 먼저 지키겠다라는 건 여러분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친구도 중요하고 내 직장 상사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그렇다.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나를 가장 높이는 너를 나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일 것이고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합니다 라고 무언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는 너를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 반면에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이 먼저 취한 가인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아벨보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 농사를 짓는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훨씬 유능했어요. 훨씬 똑똑했어요. 훨씬 인정받았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는 인생,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아주 작은 용돈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게 하는 훈련. 주일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길이길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자녀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그 소년은 도대체 그걸 어디서 그걸 내놓을 생각했을까요? 평상시에 그의 부모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너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아이가 되어라. 그런 인생관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라.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를 평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아무도 내놓지 않고 다 어른들도 도시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수한 아이는 배운 대로 자기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아이를 성경에 두고두고 가장 빛나는 아이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입신양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수 있는 자녀, 그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훈련,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은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습관들이고 훈련하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벨의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라이벌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가인은 신나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 부르시느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질문을 하는 의도는 지금이라도 네가 내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 알면서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 이런 질문하십니까? 아벨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벨을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요. 사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가서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회피하고 거짓말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째, 이 가인에게 땅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던 농부로서 농사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에서 떠나서 평생 떠돌이 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땅을 갖지 못하고 가문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의미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혈통주의 사회에서 가문으로부터 단절되고 땅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가인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때서야 무서워 떨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인 걸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아벨을 죽인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내 형제들이, 내 자식들이, 아벨의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도 너의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만약에 누가 너의 생명을 죽이는 이가 있으면 내가 일곱 배나 그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징표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너를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살인을 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왜그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했을까? 이유는 보복 살인.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그 죄를 사람들이 알아서 다시 그 죄를 물어서 가인을 또 죽이면 또 가인의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찾아 또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낳는 악순환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에게 징계는 내리시지만 복수의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수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보복을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누구도 너네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그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비록 네가 나한테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여길 떠나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지키겠다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그 하나님이 그때라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네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될 텐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되죠.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따라 합시다. 성을 쌓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네 생명 지켜줄 테니 누가 너를 보복하지 못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떠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성을 쌓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방어벽을 쌓는 거죠. 이거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누가 해할까봐, 자기 생명을 뺏어갈까봐,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성 안에다가 무기를 갖추고,
우리로 말하면 인류 최초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는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도구가 만들어지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음악이 만들어지고, 농사 기술과 목축업이 발전해요. 이것을 역사는 인류의 진보라고 말해요. 가인이 최초로 인류의 진보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형성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는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안에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힘을 키워서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도록.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런데 자기들을 지키려고 만든 그성 안의 도시에서 정말 보복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보복 살인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 도시 안에서 끔찍한 살인, 간음, 보복, 복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류는 가인이 만든 도시와 함께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친히 표시까지 주었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단 불안이 앞섰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우리 가정으로 가져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는 두 시간이 아까워서 아이들에게 학원 가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야,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대학이든 성적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인맥이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믿음보다는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갖게 만드는 그런 자녀를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현대판 가인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공부해야 되고 성적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도 모르게 이 시대의 가인으로 여러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이 좋고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이 있어도 그 인생이 불안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대단하게 세상으로는 성공했어도 그 자녀가 세상길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남들하고 비교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가인에게 네 생명 누구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네 생명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구별하여 살려고 하는 너를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듣고도 난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돈이고 그게 인맥이고 그게 대학이고 그게 세상의 힘이고 그게 세상의 문명이어서 그렇게 세상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친다면 그게 바로 가인의 삶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의 자녀를 평생 불안해서 두려워서 더 모으고 더 성을 쌓고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부모 형제 누구도 못 믿어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로 그래서 아무리 성을 많이 쌓고 아무리 자기 걸 많이 갖는다 한들 그 자식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새벽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는 소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만큼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결국 실패한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불안을 넘어서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개념을 조금 확대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도 자녀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자녀도 자녀예요.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부모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며 그 아름다운 걸음을 지금부터라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